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유치 과정에서 벌어진 공문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김윤석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이 자정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공문서 위조를 누가 주도했고 윗선에 묵인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정책 간담회를 갖고 함께 전략을 세워나가기로 했습니다. 5.18 구묘역에 민주열사를 추모하고 5.18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민족 민주열사 기념관이 건립됩니다. 자율형 사립고 입학생의 성적 제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부의 일반고 육성 방안에 대해 광주시 교육청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계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의 실무라인 최고 책임자인 김윤석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이 무려 14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아직은 속단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자정이 다 된 시각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에 김윤석 사무총장이 검찰청사를 빠져나옵니다. 어제 오전 검찰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은 지 무려 14시간 만입니다. 검찰에서 밝힌 내용이 무엇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출두 당시처럼 짤막한 답변을 했습니다. 서명 조작 사실 언제 아셨다고 진술하신 건가요? 승실이 답변했습니다. 수영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의 실무라인 최고 책임자인 김 총장은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돼 강도 높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총장에게 정부 보증서에 있는 총리와 장관의 서명이 위조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또 위조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총장은 지난 3월 6급 공무원으로부터 정부 보증서를 서한문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보고를 들은 적은 있지만 서명을 위조한 사실은 지난 4월 총리실에서 적발한 뒤에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김 총장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를 판단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총장에 대한 이번 조사가 강원태 광주시장 소환을 앞두고 진술 확보 차원에서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어서 검찰 수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세계수영대회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이 검찰에 전격 소환됨에 따라 광주시가 수사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김윤석 총장이 이번 검찰 조사에서 어떤 발언을 했느냐에 따라 공문서 위조 책임 소재와 범위 등이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조사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검찰 조사와는 별개로 세계수영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인들이 군사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동굴들이 광주 도심에서 발견됐습니다. 공교롭게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바로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화정동 야산, 숲속으로 한참 들어가니 육중한 철문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아치형으로 된 콘크리트 동굴이 나옵니다. 박쥐와 벌레만 살고 있을 정도로 사람 손을 전혀 타지 않았습니다. 동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또 다른 동굴 두 개를 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창문 바로 뒤쪽에는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관이 있는데요. 이 주변으로 이런 동굴 세 개가 한꺼번에 포진해 있는 겁니다. 이곳 토박이들은 이 동굴이 1940년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시켜 만든 군사시설이라고 증언합니다. 처음에는 노무자들을 동원해갖고 파는 것 같았어요. 여기를 제시대 일본 놈들이 탄약고로 이용을 했고 그 뒤에 여기서 석유가 휘발유 드럼통이 있었어. 전문가들도 이 시설이 일본군 군사시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이 근처에 일본군이 쓰던 활주로와 비행장 등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기름을 저장했던 유류고의 일부였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건 일제 폐망과 관련된 직접적인 그 유적인 동시에 우리 해방과 관련된 간접적인 자료이기도 한 셈이죠. 지금까지 호남 내륙 지역에서 일제 강점기에 쓰이던 군사시설이 발견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광주시와 민주당 간담회에서 광주 지역 기업인들이 다각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광주 그린카 부품산업진흥재단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자동차 100만 대 생산 도시를 가시화하려면 전용 국가산단 조성과 집적화단지 육성 등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산업체 대표는 완공 단계에 있는 하이테크 금융센터가 정부 지원금 부족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광주 연구개발특구업체 대표들은 수도권에 집중된 연구개발 인력이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을 모색합니다. 광주시는 특히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및 그린카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 대선 공약 사업에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문화융성위원회가 광주에서 첫 현장토론을 열고 문화계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지역 문화계 인사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법인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문화의 다양성을 위해 지방 문화 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 목표인 문화융성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달 출범한 문화융성위원회가 지역의 의견을 듣기 위한 첫 장소로 광주를 택했습니다. 김동호 문화융성위원장은 다양한 문화적 자산을 갖춘 광주가 아시아의 문화 중심 도시가 되는 건 당연하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문화의 도시가 되자면 많은 문제들이 아마 현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에 참석한 지역 문화계 인사들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을 법인에 위탁하려는 문화부의 방침은 철회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국책사업으로서 유사함을 현저히 약화하시는 것이고 문화예술 창조도시라는 애초의 목표를 상실시키는 것이거든요. 또 수도권과 지방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 융성의 자율권을 주는 문화 분권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지자체, 지역의 기관, 지역의 문화예술인 단체 이런 쪽에 좀 여러 가지 것들 권리를 주시고 중앙정부는 재정지원, 제도적인 지원만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토론 참석자들은 지역 특색에 맞는 문화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정책적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문화융성위원회는 다른 권역에서도 지역 문화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뒤 박근혜 정부의 새 문화정책 수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5.18 구 묘역에 5.18 정신계승 민족민주열사 기념관이 건립됩니다. 단층 건물인 기념관에는 민족민주열사를 추모하는 공간과 전시실 등이 들어서며 5.18 정신을 체계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장소로 활용됩니다. 기념관 건립에는 15억 5천만 원이 투입되며 내년 4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서민들이 아프거나 나이 들었을 때를 대비해서 들어놓았던 보험을 깨고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 미래나 노후를 생각할 여유가 없어진 겁니다. 황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영업을 하는 김모 씨는 가게가 힘들어지면서 아이들과 자신을 위해 들었던 보험을 해야겠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어려워도 매달 30만 원씩 부었던 저축성 보험을 깨기가 아쉬웠지만 더 이상 버티기에는 힘이 부쳤습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들은 생계형 보험까지 해약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광주 고객플라자의 경우 하루에 150명가량 상담을 와 20%가 보험 해약과 대출과 관련해 문의를 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보험을 해약해 생활자금으로 쓰거나 보험 대출을 받아 카드 빚에 돌려막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 계약 대출 또 해약 이게 한 20% 정도 하고 있고요. 금융감독원 광주지원의 조사 결과 올 상반기 보험 관련 민원은 8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5% 증가했습니다.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납입 보험료의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등 보험 계약 해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민 경제가 이제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부득이 보험 계약을 이제 해약하면서 납입 보험료 전액 환급 요구 등 생계형 보험 민원이 이제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장기 불황은 서민 가계의 마지막 보루인 보험마저도 지키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올해 임금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한 기아자동차 노조가 찬반 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정했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전국 5개 지회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제작 조합원 대비 70.7%의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기간을 거친 뒤 20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노조는 회사의 움직임 등을 지켜본 뒤 대의원 대회를 열어 투쟁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최근 광주에서 대규모 아파트 정전이 일어난 지 닷새가 지냈지만 여전히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가운데 피해 복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광주전남본부와 LH가 하남주공 아파트에서 일어난 정전 사고에 대해 서로 책임이 없다며 공방을 벌이고 있어서 정확한 원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8일 광주시 광산구 하남주공 아파트 1900세대에서는 3시간 동안 전기가 끊기면서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겪은 바 있습니다. 어제 새벽 1시 30분쯤 완도군 노화읍 미라리에서 80살 박모 씨가 열사병 의심 증세를 보이며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은 박 씨가 어지럼증과 복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아 계속되는 폭염에 열사병에 걸린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상 31층의 초고층 주상복합 건물 트윈스타를 둘러싸고 목포시와 LH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LH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했던 상가 매입 계약을 지키지 못한 게 그 발단입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옛 공설시장에 대한 투자 유치가 절실했던 목포시는 트윈스타 내 상가 3계층을 행정타운으로 사겠다는 계약을 LH공사와 맺었습니다. 매입 단가는 3.3제곱미터당 780만 원, 256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목포시가 재정난 때문에 3계층 전체를 살 수 없다며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예기치 않은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또 매입 가격도 시세보다 높게 책정됐다며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3계층 중에 3, 4, 5층이 목포시 행정타운입니다만은 그중에 3층을 LH에서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분양을 하는 그런 방안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LH공사는 이제 와서 갑자기 계약을 바꾸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중도금 65억 원을 당초 계약대로 이달 말까지 내지 않으면 연체금을 물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토할 가치가 없는 거죠, 지금. 이거 어떻게 그 협약을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 일방적으로 탁 털어버리면 파업을 어떻게 합니까? 목포시는 당장 다음 달부터 연체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 가장 낮은 연체율 8.5%를 적용하더라도 1차 중도금 65억 원의 연체금이 하루 150만 원, 연간 5억 5천만 원에 달합니다. 나머지 중도금, 잔금까지 따지면 연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았던 지상 31층의 트윈스타. 재협상을 둘러싼 목포시와 LH공사 간 공방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소송으로까지 번질 공산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자율형 사립고 입학생의 성적 제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교육부의 일반고 육성 방안에 대해 광주시 교육청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어제 교육부가 발표한 일반고 육성 방안은 자율형 사립고의 성적 우수자가 몰리는 고교 불균형 현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일반고의 교과 운영에 자율성을 주고 정부 지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체 고등학교의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내년 교육 예산 수립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광주시 교육청은 이달부터 이달 말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요 교육 분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설문조사도 실시합니다. 제출받은 의견은 관련 사업부서의 검토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반영되고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도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 폐막 이후 사후활용 구상에서 정작 여수시와 여수시민은 소외됐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최근 정부에 건의할 목적으로 박람회장 사후활용 대안을 마련하는 등 지역민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수 나현호 기자입니다.
지역 주민과 사회단체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워크숍. 여수세계 박람회장 사후활용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그동안 지역을 도외시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정부의 사후활용 정책. 이와 관련해 여수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목소리를 담고자 이번 모임이 계획됐습니다. 지역민의 염원과 지역민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정부는 단순히 매각하고 이를 처분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은 이를 본격적인 사활용이라고 바라보기 어려운 것이죠. 지난 나흘 동안 여수시 곳곳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특히 기후보호 수도 건설과 기후환경 심포지엄 유치 등 여수엑스포의 정신을 되살리자는 주장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또 브라질 삼바 같은 국제적인 축제 개최나 대형 동식물원 조성 등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등장했습니다. 박람회 사후활용 추진위원회는 시민들의 아이디어에 우선순위를 매겨 선정된 10가지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소 소외되었던 지역과 시민들의 의견을 다시 좀 수렴해서 지금 표류하고 있는 이 사후활용 계획에 시민들의 살아있는 의견을 반영했을 때만이 그 계획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여수선언과 여수 프로젝트의 유명무실화, 1차 매각 유찰에 이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는 2차 매각. 여기에 정부의 사후활용 정책이 박람회 정신을 구현하기보다는 선투자금 3,800억 원에 대한 회수에 맞춰지면서 지역민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나인호입니다. 각급학교 개학을 맞아 다음 주부터 광주 시내 버스가 증차 운행됩니다. 광주시는 여름방학 기간 학생 이용객이 많은 노선을 중심으로 운행 횟수를 줄였던 시내 버스를 다음 주 19일부터 정상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평일을 기준으로 시내 버스 운행 간격이 2분에서 5분 정도 단축되고 운행 대수도 대폭 늘어날 예정입니다. 한편 광주 지역 시내 버스는 평일 기준으로 930대가 94개 노선에서 9,600여 차례 운행되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가 운영됩니다.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다음 달 17일까지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정 의뢰를 하지 않고 직접 처리해 하도급 대금의 조기 지급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광주은행은 추석 특별자금 2천억 원을 조성해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대 40억 원이고 금리는 최고 1.3%포인트까지 우대합니다. 또한 3천억 원의 만기 현장 자금을 함께 편성해 이 기간에 만기가 된 대출금에 대해 차주가 원하면 만기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광주 월산 새마을금고는 결손 가정 등 불우이웃 18세대 쌀과 라면, 생활용품 등을 전달했습니다. 월산 새마을금고는 앞으로도 관내 독거노인과 모자가정, 전멀군경 유가족, 국민기초수급자 등에게 금고에서 나오는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나눠 가질 계획입니다.